네, 안녕하세요. A스타일의 DJ 동훈입니다.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아, 날이 너무너무 춥죠. 진짜 벌써 이렇게 추운 겨울이 된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작년보다 몇 배는 춥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매일 이렇게 일교차가 심한데 감기 걸리시지 않게 꼭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에이스 다이어리를 소개하면서 첫 시간에는 제 에피소드를 먼저 얘기해드린다고 했는데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드릴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꿈 얘기부터 그리고 멤버들과 지금까지 만났던 에피소드를 여러분들께 조금씩 전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꿈 얘기부터 해드릴까 하는데 물론 제 꿈은 당연히 가수죠. 네. 근데 아무래도 저를 소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렇게 꿈 얘기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어렸을 적부터 가수가 꿈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한 번도 그런 생각이 바뀐 적이 없었는데 다들 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아무래도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크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면은 저희 어머니가 노래를 굉장히 잘 하시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도전주부가의 스타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프로그램 나가셔서 대상도 타오시고 시에서 열리는 가요제나 여러 가요제들을 나가시면 꼭 1등을 하시거나 상을 타오시곤 했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공주 특집으로 열린 전국노래자랑에도 출연을 하셨었는데 아쉽게 상은 타지 못하셨지만은 아직도 노래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장사를 하셔서 노래를 안 한 지 꽤 되셨는데도 무대에서 프로같이 무대를 꾸미는 모습을 보니까 저희 엄마지만은 진짜 멋있고 배울 점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그런 어머니를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라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노래가 좋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계속 꿈을 키우고 있었는데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성격도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이다 보니까 또 그리고 부모님도 그런 저의 성격을 아셔서 좀 반대가 심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보다 벽이 높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의지를 잃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희 부모님도 언젠가부터는 저를 응원해 주시는 그런 저의 편이 되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음악을 하다가 대학 진학도 실용음악과라는 과로 진학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가수가 되려면은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싶더라고요. 생각보다 대학에는 갔지만은 오히려 더 대학에 가니까 가수라는 벽이 더 높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우물한 개구리로만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3년 전쯤이었죠. 네. 슈퍼스타K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처음 도전해보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우여곡절도 좀 많았어요. 미션에 맞는 노래도 신경 써야 되고 인터뷰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카메라는 또 어떻게 쳐다봐야 되는지 모르겠고 방송이라도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리버리하게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에 중간에 한번 탈락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진짜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제작진분들이 저를 이쁘게 좋게 봐주신 건지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었어요. 부활을 해서 개인이 아닌 팀 구성으로 재도전을 하게 됐었는데 그때 만난 형들이 바로 플랜B 형들입니다. 그때 다들 부활을 통해서 조합이 되고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너무 간절하다 보니까 정말 빠르게 친해지고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진짜 잠도 줄여가면서 매일 그렇게 노래 부르고 준비하고 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런 노력의 결과물이 생각보다 좋게 나와서 이렇게 탑10 진출이라는 그런 생방송까지 올라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워낙 쟁쟁한 분들도 많았었고, 또 저희도 평생을 이렇게 다르게 음악을 해오고 각자 성향도 다르고 해온 장르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가고 이렇게 좀 떨어지긴 했었는데, 한동안은 그것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내성적인 성격이라서 제 실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왔던 기회였는데 좀 더 열심히 해볼 걸이라는 이렇게 막 자책감도 들고,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정말 고마운 게 형들이 되게 저를 많이 잡아주고 도움을 많이 줬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방황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따끔하게 혼내주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조급해할 때마다 이렇게 많은 조언도 해주고, 이렇게 인생을 멀리 보라는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그 말이 아직도 저에게는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뇌리에 박힐 만큼 정말 중요한 말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이렇게 가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마다 항상 그때 형들이 해줬던 그런 말들을 되짚어보면서 리마인드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 그러고 보니까 진짜 형들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저는 진짜 또 그러니까 너무 형들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끔 연락은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보고 싶다 그러면서 얼른 만나자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얼른 연락해서 한번 다들 만나야겠네요. 너무 그때 갑자기 추억을 생각하니까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때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탑10 식구라는 그 소중한 동료도 얻게 되고, 아직도 그 단톡방을 통해서 연락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서로 시간 되면은 이렇게 모임 만들어서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사는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하면서 지냈는데, 다들 정말 열심히 음악을 하고 있어요. 꼭 좋은 위치에서 웃으면서 같이 음악을 할 수 있는 날이 꼭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니까 벌써 기분이 좋네요. 네. 그리고 또 그 프로그램이 저한테는 정말 해준 게 많은데, 그 프로그램 덕분에 평소에는 진짜 꿈도 꾸지 못했던 여러 기획사에서 컨택도 받게 되고, 또 아이돌 제안도 받게 돼서 이렇게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됐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회사에서 지금 멤버인 준이랑 와우도 만나게 됐네요. 벌써 그게 3년 전 일인데, 와, 진짜 시간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애들을 벌써 3년이 됐다니. 여러분들은 제 첫 연습생 생활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진짜로 모험이었거든요, 엄청난. 왜냐면 저는 그때는 진짜로 실용음악과 학생이면서 제 노래만 하는, 그리고 고집도 센 그런 음악하는 사람이었어서, 아이돌, 그리고 춤추면서 퍼포먼스를 하는 아이돌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엄청 모험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간절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아니면은 되게 용기가 있었던 건지 그런 도전을 했던 게 아직도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런 도전을 했었던 저에게 정말 감사해야겠네요. 어떻게 보면은 후회 없는 그런 도전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의 이렇게 연습생 생활이 시작이 됐었었는데, 제 생각에는 진짜로 평범하지 않은 그런 나날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에피소드는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들려드릴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는데, 혹시 첫 시작 어떠셨나요? 네, 제가 저번 주에 꼭 계속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랬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계속
꾸준히 열심히 준비하면서 노력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도 그 여러분들의 일상이나 시청 소감 같은 거를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오프닝에 읽어드릴까 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혹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라면은 댓글을 이렇게 유튜브에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라디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이어지는 에피소드로 만나 뵙도록 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이스 다이어리 DJ 동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